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 소식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무더위의 기세는 내일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는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고요. 서쪽 지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자외선 지수도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충남 남동 내륙과 충북, 제주도에 5에서 20mm, 전라동부에 5에서 40mm 소나기 내릴 수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경상권 내륙에 5에서 40mm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도 내륙 및 제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글피에 비 소식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계속해서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겠고 최고 체감 온도도 33도 이상을 보이겠으니 더위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심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오늘 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밤낮으로 더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